네, 앵커 리포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오를 것이냐가 제일 궁금하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참 강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왔습니다. 과연 지금의 시장의 강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눠서 그리고 또 어떤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말 증시가 강합니다. 그 강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이 강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이번에 11월 들어서 조금 더 크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바로 이거죠. 예, 전 연준 의장입니다.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상당히 좀 많은 얘기가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함께 나오는 얘기들은 뭐 MMT라던가 무제한으로 돈을 풀 것이다, 뭐 달러를 찍을 것이다, 이거는 좀 너무 앞서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옐런 의장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평가는요, 세상에 없었던 초저금리 시대에서의 경제를 굉장히 많이 잘 이끌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이고 그리고 시장과 금융시장과 잘 소통하는 그런 인물로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바이든 정부가 채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게 긴축 정책을 펼치지 않을 거구나, 부양 정책 예상한 대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제한으로 돈을 푼다고 이런 얘기나 아니면은 여성처 재무장 이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 가장 주식시장과 혹은 금융시장과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월가에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자금이 끊기지 않겠구나라는 흐름이 지금 현재 미국을 넘어 우리 증시까지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는데 현 대통령입니다. 코로나 백신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리고 운송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는 상당히 냉동이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돼야 된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냉장 가능하고 상온에서도 이동이 가능하고 이런 얘기가 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그런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모아서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다우가 지금 현재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대통령이니까 내때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해서 쓱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정도 얘기 나올 때까지 다우,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점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들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계속 다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셀 2000 지수도 신고가 찍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요, 중소형 섹터가 굉장히 많이 2000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증시와의 연동성이 가장 강한 것은 코스닥은 나스닥과 많이 같이 간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러셀 2000 지수가 굉장히 강할 때 우리 증시도 굉장히 상관관계를 높이면서 잘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주춤하고 소위 말해서 코로나가 지금 현재 나왔을 때 이때 정말 많이 갔었던 기술주가 주춤한 사이에 그 자금들이 다우와 그리고 중소형주로 계속 흩어지면서 이렇게 장세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요인이 연말 11월 장세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는 원인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증시도 강했습니다. 자, 거기서 지금 현재 잘 더 갈 것이냐 가지 못할 것이냐, 일단 짧게 봐서 연말에 대해서는 강세론자와 아니다,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조정론자가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톱니라고 제가 많이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3월 이후에 가장 시장에 대해서
거의 시장의 흐름을 근접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예전에는 포트노이 많이 말씀을 드는데 이건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인물이고 이분은 좀 CNBC라든가 경제 채널에서 요즘 들어서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을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비트코인도 나와 있고 지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그때 다우가 최고치 3만 포인트 찍을 때 얘기가 좀 되었던 모양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그리고 시장이 모두 다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톰니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과거 25년간 주식시장 미국 증시에서는 연말 장세가 다른 증시보다 90% 정도 더 올랐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거의 100% 가깝게 연말 장세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0년에는 장이 어떻게 되지? 장이 너무 빨리 가네? 그리고 너무 쏠린 현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던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도 들어올 자금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경기 회복도 있고 또 지금 정부 쪽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경기 부양책도 계속될 것 같은 산타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는 마지막까지 강한 증시가 될 것이다 라면서 강세에 대한 지금 현재 시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우가 딱 3만 포인트 찍으니까 또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NBC, 뭐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런 데 가보면 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 반해서 다른 IB 쪽에서는 좀 주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말 조정론을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원래 강세론자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창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매우 하락했을 때 그때부터 자 이제부터는 주식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기도 해서 강세론자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맞춰 시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은요 백신 랠리가 소멸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의하면 지수보다는 미국의 주식은 12%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미국 주식 12% 정도를 예상하는데 어떤 주식이지? 미국 주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증시를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언급을 했더군요. 하지만 내년에 지금 S&P 목표치는 하향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3,900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S&P가 벌써 3,600까지 올라왔습니다. 3,900선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연말에는 좀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요 지금 JP모건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내년도 증시 S&P 목표치를 굉장히 크게 잡고 있습니다. 4,500으로 목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연말에는 내년 가기 위해서 좀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수급을 좀 건드리고 있네요. 워낙 주식시장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기관이나 펀드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뮤추얼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연금이라든가 뭐 연기금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기관에서 운용하는 그런 기금들이 아마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서 딱 주식은 몇 퍼센트, 채권은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비중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있는데 이게 약 3천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거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죠. 내년도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뭐 간다 안 간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년 장세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일단 연말 장세가 조금 쉬어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조금 더 힘을 받을 것인가 라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말 장세는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또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은요. 내년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자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워낙 그 빅테크 관련주들이 자금적 쏠림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버블닷컴 장세가 같을 것인지 닷컴 버블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1995년부터 2000년대에 나스닥을 끌어올렸던 기술주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995년부터 꾸준히 올라가서 2000년 들어서기 전에 고점을 찍고 가파르게 내려갔어요. 근데 요거의 큰 그림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위치가 과연 어떤 위치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주 근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주들, 빅테크들이 움직이면서 상당히 큰 장세가 나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시각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진화라는 측면에서 현재는 구조적으로 이제는 순환적인 강세장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구조적인 강세장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포인트는 과연 구조적인 강세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증시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구조적인 강세장이라고 할지라도 기술의 혁신과 대중화 사이의 벽을 건너뛰어야 하는 가장 큰 숙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라도 이 벽을 다 뛰어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는 온라인 쪽으로의 이동을 하면서 그 벽을 뛰어넘었던 것은 바로 아마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가 나왔다고, 이런 주가 흐름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하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존은 여기에 대한 기술을 가장 먼저 발표하면서 상업화에 성공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많이 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온라인 쪽에서의 기업으로서 가장 성공한 기업, 신기술의 성공을 이뤄낸 기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그런 기술의 성공자라고 볼 수 있는 애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요, 뭐 지금 현재 뭐 스마트폰에선 강자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소프트웨어로서의 기술을 넘어가기 위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긴 한데 어느 쪽도 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의 장벽을 넘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이 깊은 것들이 바로 테슬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쪽에서 기업에 이어서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에 가장 변화가 많이 나타날 곳은 자동차라고 봤었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신기술을 발표했던 게 테슬라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구간은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S&P 지수와 상대적으로 주가가 테슬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있는 이 테슬라의 움직임이 S&P보다 굉장히 많이 갔었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컨셉에 돈은 없지만 새로운 기술 컨셉 이거 트렌드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두 군데는요. 일단 차는 괜찮은데 모델 3 괜찮은데 이거 제대로 지금 생산돼? 이거 품질 결함 없어? 이러면서 계속 얘기가 되면서 엄청나게 S&P보다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앨런 머스크가 중국 공장을 지금 오픈을 하고 엄청나게 춤을 췄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의 우려를 모두 다 뛰어넘고 다시 한번 대중화의 그 기술로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가 어느 위치에 있고 전기차 산업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주식시장을 이해하는데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 이것도 무슨 이런 차트가 나오나 싶은데요. 바로 여러분들 캐즘이라고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기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멸될 것이냐 아니면 대중화가 될 것이냐 이 간극을 보여주는 게 이 변곡점인데요. 이거는 그 산업계의 그 새로운 신기술의 비중이 얼만큼 드러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13.5%까지 그 비중을 확대할 것까지는 확산 속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기차가 넘어섰느냐 서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면서 주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PR이 100배가 됐던 1000배가 됐던 그런 점들에서 어느 정도 더 확산 속도가 빠르게 된다면은 더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차의 산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캐즘이라는 부분에서는 포스코 경영연구소는 죽음의 절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사멸되고 넘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되면 생존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보는 건 2차 캐즘입니다. 요 부분에까지 요 부분을 넘어서면 진정한 산업의 중심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테슬라는 1차 캐즘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영이 높은 거고요. 자, 이제부터 1등은 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될 텐데 지금 전기차 산업의 위치는 산업별로 봤을 땐 지금 이제 3%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이고요. 2020년에 3.5%까지 지금 현재 자동차 비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나온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10% 정도가 2023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과연 테슬라가 계속해서 선두주자가 될지 리더가 될지 아니면 현대차가 될지 아니면은 GM이 될지 이게 결정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구간에서는요. 굳이 지금 현재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산업에 속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적어도 2023년까지는 전기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버블인가 버블이 아닌가 PR 100, 뭐 100, 200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구조적인 강세장을 조금 더 봐도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신기술로 대중화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어떤 것들인지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기술이 확산이 된다면 우리 증시는 워낙 기술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증권사에서는 내년에도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자, 이런 논지를 가지고 시장을 보신다면은 내년 시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있다면은 좀 더 다른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네요. 연말 증시 강세가 될 것이냐 좀 더 올라갈 것이냐 올라가지 못할 것이냐 일단은 많은 이야기 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강세다라는 점으로 많이 답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